네, 10월 15일 모레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올해로 벌써 43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자립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강지훈 씨가 버스 정류소에서 한참을 헤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을 여기저기 눌러보지만 버스 도착 시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몇달 전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이정자 씨는 흰 지팡이를 짚은 채 노란색 유도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유도블록이 노후화되면서 인식이 힘들어져 직선 보행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끊기면서 이내 옆길로 빠져 막다른 곳에 다다릅니다. 동산 툭 내려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가다 보니까 이거 블록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려가는 표시가 조금 뭐가 턱이 살짝 있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혼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해. 이동 지원센터에 그 차도 어떤 때는 빨리 오고, 어떤 때는 한 시간도 기다리고. 그 보도블록이 없어요. 그 좁은 길에는 없으니까 집에서 혹시 밖에 잠깐 나갔다 볼까 하다가도 이런 길 옆에들 다 차서가지고 이런 오두막 같은 거 세워줘서 진짜 넘어진 때가 많았어요. 편리함을 위해 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디지털 기기는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저도 여기저기 매장 들어가서 일단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만져보고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일단 메뉴 선택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전혀 제가 쓸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제주도 내 시각장애인은 4,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가 마련돼 왔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동권과 정보 접근권이거든요. 이제는 좀 세밀한, 디테일한, 개별 중심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을 맞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실질적 자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